성적인 접촉이 없이 사랑해 라는 이메일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이 될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논란이 좀 예상되는 사건이에요. 애정표현 이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다. 2005년에 혼인신고한 A씨와 남편 B씨, 자녀가 둘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지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남편이 2016년 11월 입사한 C씨와, 그러니까 직장 내 여직원이겠죠, C씨와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퇴근 후 함께 식사 등 사적 만남을 즐겨왔습니다. 남편은 직장 후배 C에게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내며 이런 것들이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 1월 9일에 너무너무 애정하는 누구누구씨 보실라우, 그리고 사랑해 누구누구야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그리고 누구누구야 못나나 사랑해 못나니가 좀 애칭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못났기 때문에 못났다고 한 건 아니고 애칭 같아요. 못나나 사랑해. 결정적으로 하트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까지 주고받았다고 해요. 남편은 이 직장 후배와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나 사실은 C와 사랑하는 사이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직장 후배 여성을 상대로 3천여만 원 지급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다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백 팀장님, 네. 결국은 뭐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당사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었다 없었다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이 남은 확보된 증거는 이메일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성적인 접촉이 없어도 보도는 그렇게 됐죠. 하지만 성적인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구지법의 이은정 민사지법 부장판사, 여성판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2016년 11월 28일 날 이 여성 나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입사를 합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그런데 이 원래 남편과 부인은 2005년도에 결혼해서 10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고. 두 명의 아이들. 예. 그러면 15년여 동안 정말로 그 어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가정주부로서 임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달에 갑자기 제가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 예, 부인에게 우리 이혼해. 우리 이혼해.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랄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털어놓습니다. 내가 직장에 새로 들어온 여성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성과 다시 새로운 출발하고 싶다. 아하. 그러니까 이혼해 다오라고 하는.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말을 알아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변한봉 변호사님 계시지만, 예, 사실 민법 840조 1호에 보면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그 유책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6호에 보면은 기타 혼인 등 혼인을 계속할 사유가 없을 때는 유책주의를 인정을 해서 사실은 그 남편에 대한 제재나 응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구지법의 이은정, 제가 왜 이은정 그 판사님 성함을 자꾸 하시냐면 굉장히 저는 판결을 잘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은정 판사님이 같은 여성 판사지만 아 정말 이 여성, 상대 여성, 남성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있는 그런 남편이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제를 헤매도 불구하고 왜 같이 이런 메일을 보내면서 그 부인의 마음에 풍지평파를 일으키느냐 하는 응징하는 차원에서, 네, 500만 원의 이자료를 아마 선고한 걸로 봐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일 나쁜 건 이 상황에서 남편이지요. 남편이고 입사한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입사한 후배에게 유부남이 뭔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잘못된 건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아내 입장에서 상대 내연녀에게 지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남편에게는 왜 소송을 안 건 걸까? 남편에게도 아마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었을 거고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 형법에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너다섯 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그렇게나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서 우리 가정이 파탄을 일으키게 되면은 남편을 상대로 그 이혼 청구를 하고 위자료를 구하는 것 말고 그 남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라고 하죠. 예. 상간녀를 상대로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매일 정도
정도면 확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에서 성적 접촉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면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단가가 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단가라고 좀 그렇긴 하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뭐 빈번히 연락을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왔는데 성적 접촉까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다만 부적절한 그 메시지라든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다 하면 1,0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위자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빈번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걸렸어요. 네. 근데 아니야, 나는 이 그냥 하트 이모티콘만 보낸 거야. 우리는 뭐 다른 일이 없었어라고 하더라도 네. 그 하트 이모티콘의 빈도가 잦고 그렇지. 뭔가 메시지뿐이라도 위자료로 처벌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민법에 보면 이제 정조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는데 그 남편에 있어서 충실해야 되고 또 남편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서로 배우자 간에 있어서 그런 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위자료를 걸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바람피는 남편들 금전적으로도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최수첩 아이였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